빌드나 볼까? 이거 빌드 올 위치 바꿔달라는 사람 있던데. 잠깐만. 나 방금 고등사격 찍혀있는 구축함 봤거든? 야마길이 아니겠지? 아니겠지? 말이 왜 있는데? 고등사격 왜 찍었는데? 아니 진짜 이킵 안 낀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. 이봐, 뭐하는 놈입니까? 이 에? 몬타나, 야, 나 이거 낀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, 이거. 에브스키네가 맞나? 그나마? 멀쩡하네. 근데 나 야마길의 고등사격은 진짜 뭔 생각일까? 야마길이 하얗대? 이건 야마길이가 질 수 없는 싸움이다. 지면 안 되는 싸움이다. 같은 주포, 체력은 더 많고 점사도 있잖아. 다시 됐다고. 잠수함이지.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어째서. 얘 지금 바로 여기 있는데. 야마길이네. 방금 나 300m 차이로 못 본 건가? 짬렌 누굴까? 이즈모보다 가까이 있는 건데. 아니 그 거리에서 빗나가는 게 가능해? 거짓말 마셈. 진짜 거짓말 마셈. 뭐 하나 돌아오는데? 무섭다 야. 내 무섭다. 얘는 탄도 정도만 조금만 더 줄여주지. 샌디 탄도는 너무 사기고 솔직히. 샌디랑 기본 38 사이? 어느 정도? 이게 딱 있었으면 좋겠어. 난 지금도 플래처의 존재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. 얘 출시되고. 스몰레, 야. 도망쳐. 스몰렌스크는 안 돼. 고맙다. 야, 올해 한 발 싸서 7만 5천 딜 박았어. 너무 좋아. 저 아래 팀은 잘하고 있고. 남은 건 이쪽에서.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친구야, 지형 지물을 봤어야지.
근데 존스턴은 주포 메인이라 어뢰 투자하기엔 조금 그렇지. 기믹이 애초에 주포라서. 키어사지도 이즈모 아니면 어뢰 안 맞아 했을 텐데. 아 근데 나 이거 어뢰 장전 소리 바뀐 건 너무 별로야. 얘들아 왜 다 죽니? 이거 그냥 그거 같아. 그 옛날에 그 우주전투를 했었던 거. 그런 그런 거 같아. 꼰대로 메인 걷어내기 쉽지 않을 텐데. 근데 또 메인도 꼰대 걷어내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. 서로 극상성이라. 폭탄 저항 그리고 16인치 저항. 이 시마카즈가 여깄네. 여딘데? 잡으러 왔더만. 얘 지금 무유도 쏘는 것 같은데. 거기야? 야, 난 쟤 보지도 못했어. 아, 얘 저 폭뢰 날리는 거 봤잖아. 로드 아일랜드가 연막 아 레이더를 썼을까 안 썼을까? 엠칸 썼다지. 어, 야마길인데. 불 하나만. 뭘 따래? 그때는 판매 종료했을 수도 있고. 지금 자유의 날개 상자를 사놓는다면? 도니까 가보자. 메인이 쫄면 안 되는 애들인데. 근데 저 스몰렌스크를 어떡하죠?
온디가 스몰 랜스크만 잡으면? 야, 우리 아와 너무 멀리 있다. 못 잡을 것 같은데 뭔가. 너 뎀컨 썼구나. 불 하나만 아이 무슨 똥배. 너 엔진 없구나. 아 진짜 어뢰 발사가 미친 것 같아. 잘 먹고 갑니다. 할란드 체력 왜 저럼? 아까 저거보단 많았지 싶은데. 어디 뭐 주퍼스 왔나? 자 무한 파밍 들어가자. 쟤는 무서울 게 없다. 죽지만 않는다면. 근데 존스턴이 지금 출시돼가지고 내 생각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. 뭔가 성능이. 근데 얘가 만약에 한 18년도 19년도쯤에 출시됐잖아? 그럼 되게 센 골십 소리 들었을걸. 그때는 막 지금처럼 기믹에 매몰된 함선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. 결국엔 이게 포격 기반 플래처다 보니까. 안아줘요. 무거금이요? 완전 무거금은 쉽지 않고 한 달에 한 10,000원 정도. 프리미엄 계정 정도만 지는 거면 돈 많이 안 써. 놈의 행위는 보폭탄으로 바꾸지 않은 것. 야 나와 임마. 그때 F 이런 거 없었지. 그때는 장부도 귀했지. 그때가 겨우 프랑스 구축함 출시될 때 아니었나? 19년도면? 콜베르 한창 테스트하고 연구처도 19년도 하반기에 나오지 않았나? 항물이 어디 있지? 왜냐면 내가 그때 사략선 처음 들어가서 테스트십 받았을 때 저녁에 하고. 사실 사략선도 그때 전에 들어가긴 했거든요. 공식 포럼 모더레이터 딱지로. 근데 나 포럼 모더레이터 달고 한 달 만에 군대에 가버려서.
어? 내가 킬 먹었다. 이번 판 잘 풀렸어. 크라켄 출현? 잘했다 그래디도 건너편에서. 자, 넵튠이 부포 넵튠이었죠. 상상치도 못한. 아,